차가 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고속도로에 차 많이 밀리는 구간에서 라인을 붓는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고 예방하는 방법.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왼쪽, 오른쪽 라인, 차 폭.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오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입맛대로 하는 방법을 해보러 가봅시다. 고! 차종, 사람의 체형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자가용 SUV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대부분 바퀴 안쪽 바퀴 안쪽에 붙어있어요. 바로 앞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바퀴야 조금 어긋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운전석은 어떻습니까? 그 헤드라이트보다 조금 더 안쪽에 위치하죠. 그래서 왼쪽 헤드라이트 위, 내 눈이 헤드라이트 위 이쪽을 가렸을 때 딱 이 라인과 일자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바퀴는 본넷 중앙이에요. 딱 중앙에서 그냥 본넷 중앙이 저 딱 보이는 중앙이 내 오른쪽 바퀴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쉽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오히려 속력이 조금 빨랐을 때 더 맞추기가 쉽습니다. 자, 이 약간 커브 라인인데 지금 그 라인을 물고 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고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띄워 보겠습니다. 약간 띄웠습니다. 한 5cm, 10cm, 5cm 정도 띄운 것 같아요. 20cm. 일단 큰 도로로 나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 위치가 사람 눈하고는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 10cm? 뭐 한 그 정도 뛰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쉽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 라인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 나 뭐 무슨 차가 이래 많이 오노? 차가 많이 없을 때 한 번씩 해보십시오. 지금도 라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왼쪽 라인을. 자, 안쪽 노란 선을 물고 돌아보겠습니다. 차이가 와이라노? 내가 돌고 있는데 네가 말라 그래서 안 넣어. 저 노매너 차 본다고 차선 이탈되었습니다. 아, 네, 그럼 삐삐삐. 저거 회전교차로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차가 우선입니다. 돌고 있는 차가. 자기가 속력이 더 빨라도 멈춰야 됩니다. 회전교차로 깜빡이 생활합시다. 오른쪽 라인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물고 가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전방을 주시합니다. 저는 뒤를 보지 않습니다. 시야는 멀리 하면서 이 감각이 그냥 본네트 중앙쯤에 물리겠구나 생각하면 그렇게 이렇게 밟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 뛰어 보겠습니다. 최고 근접해서 3cm 이내로 뛰어 간다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 한 뼘 정도 띄워 보겠습니다. 오른쪽 바퀴. 오른쪽 바퀴 물어 보겠습니다. 중앙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도로 중앙을 맞춰 가 보겠습니다. 진짜 쉬워요. 그냥 오른쪽 바퀴는 내 본네트 중앙쯤이다 이 생각하고 왼쪽 바퀴는 헤드라이트 위다. 거기서 이제 골목길에 차폭에 차가 이제 좁은 길에 와 내가 빠져나갈까 못 나갈까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저 멀리 보면 와 내 차폭이 바퀴폭이 윤거가 저 정도 딱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대충 막 한 뼘 25cm 30cm 백미라 간격 넓이만큼 있으면 아 내 차가 여기를 빠져나가겠구나. 엔지 말이 꼬이노. 내 차가 여길 빠져나가겠구나 못 빠져나가겠구나 그 감이 오지 않습니까? 대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스들 운전할 때 이 폭이 엄청나게 그 스킬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워낙 차가 크기 때문에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의 감이 폭이 어떻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죠. 이제 20만 구독자가 넘어서 제가 이때까지는 대형차를 안 해드렸는데 또 자동차를 좋아하시고 남성분 여성분 할 것 없이 캠핑카 또 버스 개조 이런 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대형차를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버스도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혹시나 뭐 버스를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으신 분들은 여기 메일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차들 이 운전할 때 팁들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도 이제 또
중상급자를 위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1차로에 이제 차들이 많이 달리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라인을 붙어 가보겠습니다. 지금 라인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시야는 너무 본네트 쪽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멀리 쳐다봐도 이 감이 아 이쪽 라인이구나 그런 싶습니다. 보십시오. 쫙하게 밟고 가니까 은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달리면서 한 번씩 사이드밀러로 내 차가 얼마나 뛰었는지 붙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내가 요거 드르르 소리 끝날 때까지 밟고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안에 넣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르르 소리 안 나게 가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풀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진짜 뭐 몇 센치까지도 이 풀이 내 차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턴할 때도 뭐 정확하죠. 내 바퀴가 어디쯤 있겠다. 자, 이런 길에서 양쪽 차가 마주할 때 엄청나게 유용하죠. 이쪽으로. 와, 내 차가 만약에 낭떠러지다. 이렇게 됐다. 빠질까 안 빠질까. 지금 괜찮죠. 근데 초보분들은 무조건 여기서 움찔움찔 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저 차 폭이 내가 딱 봤을 때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 이런 게 감이 바로 나옵니다. 그럼 약간 이런 곳 아시겠죠. 이런 곳에서 이 가면 내 차가 빠지겠다 안 빠지겠다 감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약에 왼쪽이 낭떠러지거나 녹노다 뭐 당황 안 해도 그냥 부치가 갈 수 있다. 운전석에서 보면 떨어질 것 같아도 공심만 잘 아시면 안 떨어집니다. 앞만 보고 그냥 그 직진하듯이 가는 거래요. 그냥 차를 타고. 이렇게 감을 익히시고 입맛대로 타시면 휠도 끌글 일도 없습니다. 아마 이 오른쪽에 그 라인 바깥쪽 세멘트기랑 한 2cm 내려서 보겠습니다. 와우. 진짜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뒷바퀴 재수입니다. 재수. 이렇게 입맛대로 라인을 맞출 수 있습니다. 주행 끝!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라인을 차 폭을 얼마나 정교하게 붙이느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전할 때 좁은 길이라든지 커브 엄청나게 중요해요. 많이 쓰여있죠. 한 단계 넘어가서는 서킷을 달릴 때 이 한 뼘 차이로 0.몇초씩 깎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입맛대로 가지고 노느냐가 안전운전에도 예방할 수가 있고 서킷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운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적한 데 가서 넘어가지는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노하우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